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독수리 쓰기 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말씀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 독수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보면은 날 때 날개를 별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데서 흐르는 길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날개 몇 번 치고 그 다음에는 몇 시간이고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런데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홀로 날지 외롭게 상승 기류를 타고 나릅니다. 참새 떼들은 떼를 모아서 짹짹짹짹짹짹하고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참새 떼는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 세상적으로 모이고 얽히고 설키고 밀고 땡기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그가 외롭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갖고 있고 하늘나라 속에 독수리처럼 고독하게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일반 새들과 달리는 것은 독수리는 회갑이 되면은 재회춘합니다. 독수리의 일생이 80년쯤 삽니다. 그런데 독수리 나이가 40이 되면은 입뿌리가 굳어져 가지고서 입을 잘 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톱이 다 너무 석고화되어 가지고서 짐승을 움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40이쯤 되면 독수리가 산속 깊은 바위에 가서 자기의 털을 전부 다 벗습니다. 입으로 털을 다 뽑아냅니다. 날개나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내고 빨가벗게 됩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 주둥이를 바위에다 쳐서 피가 칠칠 흘리면서 이 뿌리가 뽑힙니다. 이 뽑혀버립니다. 그럼 발톱을 쳐가지고서 다 뽑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벌거벗은 알몽둥이 독수리가 됩니다. 그런 동안에 친구 독수리들이 먹이를 갖다 주어서 그걸 먹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해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40일이 지나면은 이 뿌리가 새로 납니다. 발톱이 새로 나오고 몸에 털도 새로 나와서 완전히 청춘을 회춘을 해요. 그래서 아주 뾰를 하는 높은 외침을 가지고서 높이 하늘로 솟아올라가서 다음 40년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새 회춘을 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이 와요.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과 들었지요.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혼비치 아니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할 때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다리고 앉아만 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길러서 장성하게 만들어 내보낼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섭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먼저 지어야 알을 낳고 새끼를 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둥지를 지을 때는 가만히 보면은 찔레 갓이 있는 그런 나무를 구하러 다닙니다. 찔레나무에 가서 가시를 끊는다고 발톱에 피가 나고 얼굴이 찢기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가시 있는 굴을 찔레 이런 것을 가지고 둥지를 만들어요. 도대체 저런 놈이 어디 있냐? 가시 둥지를 가지고 둥지를 만드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암말 떠나고 완전히 가시로 둥지를 만들기 때문에 저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독수리가 밖으로 날아가서 토끼를 잡고 쥐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알맹이는 핥아내고 그 깍대기를 자기 둥지에다 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가 숭글숭글하던 둥지가 완전히 가죽으로 깔고 거기에다 짐승 새나 꿍이나 닭이나 잡고 와서 그 털을 전부 뜯어가지고서 위에 푹신푹신하고 하니까 힐튼 호텔 1등 침대는 뒤가랍니다. 아주 멋있는 호텔 방 침대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실상은 가시 둥지입니다. 가시 둥지를 그와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이제 새끼를 기릅니다. 새끼들은 밑에 가시 둥지인 줄 모릅니다. 애미가 갖다 주는 것을 열심히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키우실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가시 둥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생각하면 우리를 가시 둥지로 물어놔버린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버리고 털을 흩어버리면 가시 둥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만큼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화를 내는 때가 옵니다. 자식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 아버지가 화를 내죠. 화를 낼 줄 모르는 아버지는 인형의 아버지입니다. 항상 웃기만 하고 항상 좋기만 하면 그게 무슨 아버지가 됩니까? 자녀들에게 잘하지만은 노할 줄도 알고 꾸중할 줄도 아는 징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 둥지 안에 새끼를 키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한없이 편안하고 좋은 침대지만은 그 밑에는 가시가 스물스물 나요. 언제든지 원하면은 그 가시 둥지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건하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39장 27절로 29절을 보면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니 그 눈이 멀리 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끼를 기르면 나중에 새끼가 상당히 커지죠. 이제 애미가 볼 때는 공중에 날 수 있을 정도로 날개도 자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언니 잡아 당겨보고 그 몸통을 보고 이만하면 독수리가 밖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루 애미가 둥지 곁에 앉으면서 날개를 쫙 펴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놀라서 보고 있는데 올라타라. 너 올라타, 올라타. 전부 다 움츠려들어. 안 올라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독수리 부부는 먹이를 사냥해 와서 바로 그 둥지 곁에 둘이가 열심히 서로 나누어 먹고 새끼들에게는 안 줍니다. 굶어봐라. 금식기도 시키는 겁니다. 이 새끼들이 기가 막힌데 말입니다. 아유, 안 먹여주니까 배고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배고프지. 그 다음 또 날개를 쭉 보고 올라오느라 날개 위에. 몇 번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 배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용감한 새끼 한 놈이 이 판치 판사판이다. 날개 타고 날아가다 떨어져 죽으나 굶어 죽으나 네, 죽는 것은 한 가지니까 날개 타보자고 용감하게 날개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둘째 놈, 셋째 놈, 넷째 놈 날개 위에 다 올라탔어요. 그러니 휑 하고 하늘로 올라서 산과 개천과 강과 집들을 구경시켜주고 빙 돌아서 바위 위에 오니까 그게 짐승을 잡아서 이미 요리를 해놨습니다. 그 요리를 잘 먹고 그 다음 날개 위에 태워가 또 둥지로 데려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좋다 말입니다. 아니, 그냥 날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까지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엔 둥지에 와보고 하나 놀란 것은 그렇게 좋던 둥지에 부드러운 가죽이 다 없어지고 가시 둥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둥지를 사랑하지 못하게 완전히 가시 둥지로 만들어서 둥지에 새끼들을 밀어 넣으니까 전부 새끼들이 고함을 치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음미 날개 위에 올라 탈락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믿음, 목사님의 믿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구역장 믿음, 지역장 믿음, 우리 장로 집사님들의 믿음에 의해서 제들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랄 만할 때에서 자기 스스로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믿고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네가 스스로 하라고 합니다. 기도도 네가 스스로 해라. 찬송도 스스로 해라. 찬송도 또 전도도 네가 좀 하라. 안 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건 내가 뭘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가시둥지 속에 밀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하기는 늦었고 내가 하기는 싫고 그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있는 처소가 가시둥지가 되고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자립하라. 네 개인적인 믿음을 가져라. 개인적인 소망과 사랑을 가져라. 개인적으로 철야기도도 하고 예배당에도 나가고 기도원 기도도 해라. 독립하라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는 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가시둥지에 데리고 왔습니다. 광야는 가시둥지입니다. 그러나 가시둥지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바위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고 만나도 내려오고 필요한 것은 다 공급이 되는데 실상은 가시덩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털을 제하여 버리고 가죽을 제하여 버리니까 광야에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당분간은 굉장히 좋다가 좀 지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시둥지에서 건져내 주는 것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는 날개를 타고 기분 좋게 밑을 내다보는데 제 높이 올라가서 어미 독수리가 확 날개를 낮춰버립니다. 날개를 오므려버리니까 날개를 붙잡고 있던 새끼들이 그냥 돌멩이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면서 날살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열심히 날개를 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날아가는 놈도 있고 막 돌멩이처럼 그냥 직선으로 떨어진 놈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떨어뜨리면 어머니 독수리가 밑에 가서 떨어진 걸 받고, 받아서 살려줄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럼 아버지 독수리가 또 와서 받고, 하루 종일 낙하산 훈련을 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왜냐, 아직까지 바람을 탈 줄 모릅니다. 자기 날개를 날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독수리는 2시간, 3시간 공중에 떠 있는 것은 기류를 타고 자기 힘으로 나르지 않습니다. 바람 힘으로 나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에 깊어진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모든 것이 성령 바람 따오.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성령 바람 탈 수 있어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즐거움도 성령의 능력으로 즐거워하고, 성령 바람을 탈 줄 알아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 바람을 타지 못하는 이 독수리 새끼는 날개 힘으로, 자기 힘으로 납니다. 자기 힘으로 믿고, 자기 힘으로 소망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니 죽을 지경이죠. 그 독수리는 보통 날개를 펴서 하늘나라 5,000m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날아올라가는데 참새보고 5,000m 올라가라고 그러십시오. 올라가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참새는 요 울타리에서 저 울타리까지 땅 그만 한 50m, 100m 날아가서는 가슴이 터지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 자기 힘으로 나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독수리 신자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새 신자가 되어야 돼. 모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와서 상승기류처럼 불고 있으면, 성령 바람 타면은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힘 안 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성령 바람을 불게 해놓았었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G20 선진국 20개국의 상인국이 되었고, 또 엄청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특권도 얻게 되었고, 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GNP가 개인당 60불에서 100불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5, 60년 만에 60불에서 100불 되던 GNP가 2만 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기류를 안 타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배도 제일 많이 만들고, IT 산업도 제일 잘하고, 자동차도 열 손가락에 들어가고, 철강도 포항제철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출항 회사가 되고, 뭐 한국 요새 무엇을 해도 열지 안으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하고는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새 아니고 독수리 새끼들인 것입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날개로서 날면 안 됩니다.
바람 타고 날아야지. 성령의 바람 타야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한국에 역사할 때 교회도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 국민들도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 바람 타고 나가면 기적이 모든 것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남의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에 서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날개 위에 올라타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날개로 나르며 자기 스스로 먹이를 취할 새끼가 되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워가지고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대그늘이고 함께 납니다. 함께 날고 함께 사냥을 하고 함께 먹고 아주 단란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따라 말씀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마침내 너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주는 훈련시키려고 가시둥지에 자라나게 하고 날개 위에 올라타고 떨어지게 하고 시련을 주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장이 좋습니다. 너희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장자리라. 출발은 미약하나 끝은 1등으로 들어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나아지지 못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양격언에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시 군인들은 적군의 총탄이 빗발처럼 날아오는데 참호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과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도록 하기 위해 하늘에서 떨어뜨리듯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은 더욱 굳건한 자기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는 것입니다. 굳건한 자기 믿음에 서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사랑을 가지고 평안을 마음속에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늘나라의 귀한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안 당한 사람 누가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시통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필요 없고 예수 믿는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가시통지 위에 우리를 지금 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지 않도록 가죽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를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주지 가시 없는 세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가시가 있고 개인에게도 가시가 있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생활에도 전부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둥지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폭풍우가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 풍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인생 풍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는 인생 풍파가 없다고 자신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인생 풍파가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 예민한 새끼에게 풍랑을 당하면 오히려 풍랑을 의지해서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의지하여 독수리는 더 높이 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들을 데리고 바위 끝에 데려갑니다. 폭풍이 와서 막 바람이 불고 집이 물에 떠내려가고 하천이 범람하고 야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날개를 90도로 펴도록 만듭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부딪히도록 날개를 90도로 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발로 꽉 바위를 잡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해서 바위에 발을 뗍니다. 그러면 90도로 바람이 날개에 부딪히니까 직각으로 하늘로 솟아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람은 부는데 독수리는 직각으로 하늘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얼마 있지 않으면 구름 위에 폭풍우도 없고 비도 내려지지 않고 햇빛이 쨍쨍 쪼이는 곳에 때를 지어 날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고 깊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우를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 타고서 우리는 더 높고 더 깊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당해서 신앙이 약해지고 뒤로 물러가고 무너지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셔서 폭풍우가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큰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 높이 오르고 되면 날개를 넓게 펴서 공기의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독수리는 언제나 바람 타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한쪽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은 한쪽 바람은 믿음이고 한쪽 바람은 소망인 것입니다. 한쪽 바람은 꿈이고 한쪽 바람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와 믿음으로 항상 역경을 타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탈 줄 알기 때문에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어와도 바람에 의지하여 더 높고 더 깊은 공중으로 날아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여러 가지 폭풍우가 다가오면 옛날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폭풍우가 선으로 변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 꿈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날개가 있습니다. 따라 말씀. 나는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소망의 날개가 있습니다. 사랑의 날개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 폭풍에 따라서 내 날개를 펴면 그 폭풍은 우리 신앙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날 폭풍우가 더 높이 더 빨리 나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행한 폭풍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우를 맞이해서 요셉이 낙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 결과 10년 종살이에 3년 감옥살이가 합동하여 유익이 되어서 평생을 국무총리로 지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종으로 영혼이 있든지 감옥살이를 영혼이 하는지 자살한지 해버릴 것인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폭풍우를 다하니까 그 폭풍우가 그러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뭘 가지고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폭풍우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폭풍우를 통과하는데요 고난의 폭풍우가 다가오면은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폭풍우가 우리를 부정함이 없는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폭풍우가 불어오면은 닭은 어떻게 합니까? 닭은 날개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폭풍우를 피해서 나무 밑이나 담벼락 밑이나 지붕 밑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우가 다가오면 절대로 날개 밑에 머리를 숨기고 담 밑이나 지붕 밑에 숨어 피난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폭풍을 대면에 나와서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폭풍우가 다가오면 원망, 불평,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면으로 대결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인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 사랑의 날개. 이 성경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날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폭풍우가 불어와도 거기에 처방할 수 있는 날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폭풍우하고 정면으로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피해서 도망을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대결하면 그 폭풍우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더 빨리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인연하여서 우리가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더 빨리 성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닭형 인간이 되어서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고 도망치지 말고 독수리형 인간이 되어서 담대하게 기도와 믿음으로 대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에 의지하여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의 폭풍이 몰아올 때 두려워하여 피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설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움츠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부자리 깔고 머리 띠 묶고 눕지 말고 기도원으로 가요. 기도원으로 보따리 하나 들고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원에서 철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안 나오든 앉아있어도 좋아요. 그냥 앉아 하나님은 쳐다봐도 재생의 능력이 나타날 테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로 자라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를 원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불황경제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불황에서 성공하기 위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불황이 다가오고들랑 그는 말하기를 첫째, 몸정신, 개척정신을 가져라. 피하지 말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몸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 대결하라. 둘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져라.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잘했는데, 과거를 받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을 하라. 우리 삶이 폭풍이 몰아칠 때 두려움으로 웅크리고 주저앉으면 폭풍에 휘말려서 뒹굴어 갈 따름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폭풍을 뚫고 정면 돌파할 때 더 높은 창공으로 날아올라가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요새 믿음이 왜 저렇게 좋으냐? 왜냐? 폭풍을 통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 기도 소리 들어봐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알고 보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환경과 폭풍을 당하면 그것을 닭처럼 피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 사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같이 담대하게 날개를 활짝 펴고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꿈꿈의 날개를 펴고 대결을 하고 달라들면
희한하게 그 폭풍우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더 높이 나르고 더 깊이 나르고 성의로 날아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부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양이 날린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 늘 이렇게 춤추면서 그 찬송을 부르시는 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기도 많이 했습니까? 환난 당할 때 언제 철회하고 기도문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등 따쓰고 배부를 때 뭘 했습니까? 잠잤죠. 집에서 즐거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고통을 보내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인류에게 반드시 한번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 마지막 폭풍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가까워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 계산을 하면 구약 4천년, 신약 6천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1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구름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는 영생으로 들어갈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폭풍인 것입니다. 마지막 폭풍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산속으로 바다로 도망을 치지만은 도망이 그를 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데리고서 훈련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훈련 과정이 끝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 짝을 지어서 가라. 더 따라다니지 마라. 그러고 새끼들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갓이 난 둥지에서 새끼를 키워서 그곳에서 새끼를 나는 것을 가르치고 먹이를 잡는 것을 가르치고 폭풍을 통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상상의 짝을 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그냥 우리를 내던져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신앙의 둥지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겪으며 폭풍을 견뎌내며 괴로움을 극복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르치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시도 쉬지 않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성령 바람 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바람 타고 기도하고 전도도 성령 바람 타고 하고 믿음도 성령 바람 타고 하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과 싸우는 것도 성령 바람 타고 하고 참새 신자가 되지 말고 독수리 신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몇 번 자기 날개를 치고 난 다음에는 곧장 바람 타고 그 바람의 힘으로 몇 시간이고 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출발할 때 여러분 힘을 조금 내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령 바람 곧장 타면은 아주 기름 불어서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설교도 그래요.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풀 때도 강단에 서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조금 설교를 하고 성령께만 죽도록 의지하면 성령이 슬 오셔서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힘이 하나도 안 납니다. 우리가 불광동에 있을 때는 땅에 펌프를 박아놓고 펌프로서 물을 길렀는데 아무리 그냥 펌프를 눌러도 물은 안 올라와요. 물 한 두 바가지를 위에 이렇게 부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다음 낮에 물이 푹푹푹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물 두어 바가지가 여러분의 노력인 것입니다.
이번 노력을 조금 하고 주의 성령 바람을 타려고 하십시오. 성령 바람 타면은 무엇이든지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능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기를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고 전도도 잘할 수 있고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바람 타고 살지 인간의 힘으로 살기를 원치 않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딴 것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앙망하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성령 바람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는다. 그것은 생활이 어려워서 막 쫓기고 뛰어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생활도 편안하고 좋아서 슬슬 걸어가면 이제 너무 피곤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재미가 없냐? 슬슬 걸어가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아편도 맞아보죠. 그러나 주를 의지하고 성령 바람 타고 나가면 잘 살게 되고 걸어다 가도 피곤치 않냐? 그런 죄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새떼처럼 짹짹거리고 무리지어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자기만의 하늘이 있고 그 안에서 신령한 고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휩싸여 가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퍼덕거려 날지 않고 항상 상승기류에 몸을 맡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독수리 새끼로 지음을 받고 독수리 어미 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배우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독수리 새끼가 어미의 한 교훈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따라 배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인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독수리 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바람 불어와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 다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 여의, 평강, 희락이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되오니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독수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